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황국입니다 코인이 이제 한달 동안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물리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의 나낙을 보내고 계실 거고요. 정답은 제가 드립니다. 2024년 2 5년 미트코인이 좋다고 했잖아.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하실 거거든요. 참고로 그 전망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대세 상승장에서도 조정장이 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 조정장이 폭이 어느 정도인가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지금 하락이. 조정장인지 하락장이 시작인지 알 수가 있겠죠 매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변동성은 주식시장의 서너 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5% 하락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15에서 20% 하락과 똑같다 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15년부터 17년 상승장을 보면요 이때 비트코인이 자만치 100배 올랐습니다 100배 보시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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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장이 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이, 이, 이거, 이 차트를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이게 퍼센트로 하면은, 자그만치 20에서 35% 정도이고요. 그리고 기간이 보시면은, 한달 이상 하락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50일, 47일, 35일, 이런 게 굉장히 내추럴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시 이제 회복하는 구간도, 그, 짧으면 열을 그리고 길면은 6개월 정도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때, 이때 보시면 알죠. 그죠 이때, 이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장이 왔었는데요. 이때도 세번의 조정장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차트에서 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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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17에서 21% 정도의 하락이었고요. 다행히도 코로나 장 뒤에는 그 하락 기간이 좀 짧았고요. 네 그리고 극복한 기간도 비교적 짧았습니다. 한 달에서 두달 만에 만회가 되었죠. 자 그리고 지금의 대세 상승장 입니다. 자 지금도 15,000불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그리고 지금 이5 첫 번째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3년 6월 9월에도 60일 그리고 70일짜리 조정장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기간 때 비트코인 17% 20% 떨어지는 구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어, 지금 뭐야? 1월에 있었던 조정장에 비트코인 16%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3월부터 한달 동안 너무너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겨우 16%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진행 중이죠. 3월 14일부터 빠지기 시작해 가지고 한달좀 넘게 빠지고 있고 언제 회복될지는 저도 당연히 모릅니다. 자, 그럼 몇 퍼센트까지 조정장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 2015년 17년에는 35%까지 그 후에는 21%가 맥시멈이었거든요. 그런데 15년 17년에는 이때는 변동성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지금은 1.6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35%는 지금의 20에서 25%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20에서 25%까지는 조정장으로 인정하고 그 후는 하락장이 아닌가라는 게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3월 13일 종가 기준 25% 하락은 54,845 55,000이라고 하시죠? 55,000 그래서 아직은 조정장이고 이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장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언제 매도를 하는가 그래서 결론 지금은 61,000이니까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매도할 것인가 네, 비트코인이 25% 하락하면 55,000이 되면 저는 매도를 할 거고요 이때 알트코인도 싹다 팔아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25% 이상 빠지면은 이건 더 이상 조정작이라고볼 수가 없다. 하락장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서 이때쯤 팔았으면, 2015년, 2017년에는 35% 떨어졌을 때, 그 후에는 25% 떨어졌을 때 우리가 선절을 쳤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쓰렸겠죠. 아팠겠지만, 그 후에 이만큼의 추가 하락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추가로 50에서 70% 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전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반려코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25% 이상 하락하면 이건 더 이상 어, 조정장으로 볼 수가 없다 하락장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널이 있죠. 120일 이동 평균선 비트코인에는 굉장히 잘 먹히는 선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2019년부터 그 가격이 120일 이동 평균선 위일 때는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현금을 보유했다면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돈을 벌수 있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상승 하락 추세를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아직은 120일 선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요. 네, 지금 이게 120일 선이고 지금 아직 안 깨졌다라는 거를 네볼수 있습니다. 네, 그쭉 보면요. 이걸로 했으면 우리가 언제 매수를 했겠느냐? 우리가 이 선으로 매수했으면은 한 10월 16일 이때 매수를 했는데 이때 가격이 3만 불이 채안됐었습니다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쭉 비트코인이 120일 선 위에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100, 음, 그 비트코인이 120일 선을 하향돌파 하거나 55,000불을 하향돌파 가둘 그러니까 중에 하나의 조건이 이루어지면 저도는 저는 매도를 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120일선이 정말 기가 막힌 게요 이걸 따라 했으면은 일단 이제 그 요때 이 재미없는 구간에 투자를 안하기도 했죠 어이 선 그러면은 120일선으로 따라서 매도를 했다면 이때 팔아 가지고 이 횡보 구간에 우리가 투자를 안하기도 했겠죠 그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한번 그 지난 자, 아, 상승장부터 한번 볼게요. 보면요. 이 선으로 우리가 매수매도를 했다면요. 네, 우리가 얼추 이때쯤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에 어, 2020년 4월에 우리가 7,000불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가격이 묘하게 120에선 터치하지만 그 안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상승장에는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묘하게 이제 올라가 가지고 계속 벌고 벌고 벌다가 대충 이때쯤 팔았겠네요. 한 5만불 정도에 팔게 되었네요. 물론 여기서 고점은 이거보다 좀더 높죠. 고점은 제가 이런 64,000 불인가 이런데 그거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그래도 5만 불 정도에 빠져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투자를 안 하다가 또 이때 잠깐 들어가서 이때 4 2 0 0 불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이때 5 3 0 0 불에 팔고 나올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때도 빠졌다가 이때 비트코인 깨질 때 빠졌다가 이때 살짝 들어갔다가 좀 얻어 터지고 또 빠졌다가 이거 이제 이 하락장 다 피해가고 피해가고 피해가다가. 이때쯤 2013년 1월에 다시 복귀하는 이런 아름다운 어, 전략을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따 보시면은 120일선이 상당히 괜찮은 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확실히 그이 상승장, 상승장을 이룬 다음에 아직은 우리가 120일선 위에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이만큼 올랐는데 이만큼 떨어진 거야. 이만큼 올랐는데 이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또는 2번 그러니까 55,000불 또는 120 이동평균선이 깨지면은 매도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너는 3만 불을 샀으니까 2절 하는 게 편하겠네. 나 7만 불에서 물렸어. 근데 그래도 하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제시한 매도 구간이 합리적인 매도 구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보고 120일선 보고 어, 이런 거 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 합리적인 매도 구간에 오면요, 당신의 매수 가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당신이 3천 불에 샀든, 5천 불에 샀든, 5만 불에 샀든, 10만 불에 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은 어,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어, 대충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다 하면은 그 매도 타이밍은 당신의 매수 구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죠. 7만 불에 샀기 때문에. 5만 5천불을 절대로 못 팔아 해가지고 이때는 전벌을 하다가 이게 이제 다시 2만 불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 이거를 얻어맞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냥 본인이 좀 매수를 좀그 너무 그 뭐야 높게 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번에 그냥 살짝 잃고 다음번에 또 벌면 됩니다. 저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가 하나 있어요. 원래 모든 자산은 상승폭의 3분의 1이나 반 정도를 반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실게요. 자, 그럼 이게 어디부터 올랐냐라고 월과 앱를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때부터 여기까지 올랐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뭐 사실 뭐 저는 그 지금의 상승장이 이루어지는 게뭐 대강 어 그러니까 여기부터 흥보였잖아요그러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여기가 4만 불 정도인데 이때부터 7만 3천 불까지 쫙 가파르게 올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3만 3천 불 정도가 올랐으니까 그중에서 절반 한16,500 정도를 다시 되돌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6,500 되돌리면은 우리가 5만 6,500 불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한마디 들어 이2평도요 결국 얘가 2평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타취하는 구간도 5만 6천, 5만 7천 불이 될것 같은데 그래서 대충 다 보면은 한 5만 5천, 6천, 7천 이때 매도하는 것이 그까좀 그러니까 합리적인 매도 전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실게 35%정도로 반납했어요. 이때부터 4만 불부터 7만 3천 불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거를 반납을 했는데 요게 대충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피보나치 하시는 분들은 주식 이렇게 올랐. 이제 보통 많이 반등하는 구간이 이때 이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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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대충 이때까지는 반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5까지는 반등해야지 이게 상승장이 유지가 된다라고 볼볼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매도를 했으면 재진입은 언제인가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매도를 했어요 55,000불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매도하는데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빡치겠지만 다시 재매수를 해야겠죠 재매수는 또 언제 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방법은요 트비코인이 다시 122동 평균선을 회복하면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보수적인 방법은 전고점 재돌파가 있고요 이거를 반반으로 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 느낌상 제가 만약에 5만 5천에 입절한다고 하면은 1번으로 다시 들어갈 것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1번 2번 중에 하나도 없으면 저는 재진입을 그다지 권하지 않습니다 얘가 예를 들면 5만 5천 불에 내가 팔았어 근데 그 1번도 오지 않고 2번도 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그게 질질 흐르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 이번 시즌은 이걸로 종료이고 3, 4년 후를 또 바라봐야겠죠. 참고로 이 내용 제가 1월, 3월 두 번이나 영상으 찍고 올린 내용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지만 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대세상승장 내에서는 조정장이 필연적으로 네, 옵니다. 이제 이런 제이 반박이 있겠죠. 아니 너반감기 1년 동안 오른다면서 지금 파는 거 말도 안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러나 가격이 떨어지면 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승률이 100%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제 경험상 승률 60%만 돼도 돈 버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뭐 대단하게 부자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근데 제승률이 높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 많이 틀렸고요. 네 그리고 많이 깨지기도 해봤고, 네 그런데 깨질 때좀덜 깨지고 깨질 때 금방 아내가 틀렸네 인정하고 팔아버리고 벌때 왕창 벌면은 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자존심의 보존보다는 자산의 보존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이제 지금 어, 홍콩 ETF 호재, 반감기 호재를 강력히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시장이 어 아니야, 강원군도 틀렸어, 가격 내려간다. 하면은 제가 아닌거고 시장이 맞는겁니다. 시장은 늘 맞습니다. 네, 물론 그거는 5.5만 달러 또는 120일 이동평균상 하향 돌파할 때이고요. 아직은 저는 비트코인이 지정저, 조정장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맞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충족되면 그날부터 저는 틀린 거고 장, 하락장이 오른 겁니다. 요약. 비트코인 상승장 내 20에서 25% 하락 정도는 조정이라고 봐줘야 할것 같다. 원래 대세 상승장 내에서도 자주 조정이 왔다. 역사를 공부하라. 고점 대비 고전이 아니라 고점 대비 25% 하락 또는 122평 하향 돌파할 때 저는 일단은 아웃입니다. 네, 그러나 다시 1 2 2 22평을 상행돌파할 때 저는 다시 재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2평 돌파 또는 최고층 돌파에 재진입이 전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두개를 알려드렸는데 아직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떨어지면 은 저도 눈물을 머금고 입절을 하고 다시 재진입 타이밍을 노릴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 유익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